자동차 정비업체에 차 수리를 맡길 때 보통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내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업체를 믿고 차를 맡겼는데 내 차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대전에서 벌어졌습니다. 다른 고객이 내 차인 줄 알고 몰고 갔다는데 정비업소의 허술한 출고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위해 지난 15일 자동차 회사 직영 서비스 센터를 방문한 강모 씨. 센터 직원은 먼저 접수를 해야 한다며 차 안에 열쇠를 놓고 내리라고 안내했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센터에 들어간 강 씨는 5분 뒤 자신의 차량이 정문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하라는 대로 움직였고 접수를 했는데 나와서 차가 없을 때는 정말 황당했고 어느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센터에 항의하자 CCTV를 확인한다며 시간이 지체됐고 결국 강 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차량 위치 확인 앱을 통해 40분 만에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자 역시 고객으로 자신의 차량과 헷갈려 8km 정도를 운행한 뒤 다시 정비센터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다른 차종을 몰고 온 운전자가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말도 황당한데 믿고 맡긴 업체에서 눈 뜨고 차를 잃어버린 상황이 더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제 3자가 제 차를 그냥 무단으로 끌고 나가서 한참 만에 돌아와서 나쁜 마음 먹고 아무나 들어와서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면 끌고 나가도 어떠한 제지가 없기 때문에 절도가 가능할 정도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입고되면 입고증과 출고 시에는 차주와 출고증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지만 상당수 서비스 센터들은 허술하기일 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를 물을 수 있다고 보이고 또 센터 직원도 만약에 어떤 방조 행위가 있었다든가 그것을 허용했다면 유사하게 고의를 인정해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를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2018년 서산의 한 정비업소에서 차 안에 열쇠를 둔다는 사실을 알고 10대들이 차량을 훔쳐 달아났는가 하면 2015년 대화동의 정비업소에서도 대낮에 주차된 외제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업체 측은 고객에게 충분히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차 열쇠를 차 안에 두지 않고 고객이 담당 엔지니어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